아까 선을 배우면서 붐붐 하고 리더 붐붐빵 이걸 했는데 근데 지금 방금 한 거는 팔로우 따로 리더 따로 하는데 이걸 살짝 겹치게 에잇의 리더가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 어떤 동작도 다 할 수 있어요. 그냥 뭐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서 소통하는 것도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만의 스타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피테드 얘기했었는데 포스처, 톤, 에너지, 디렉션 그래서 각각 의미하는 것들을 한번 자기 춤추면서 생각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면 다양한 디렉션들이 나오는 거예요. 먼저 그 포스처 얘기하면서 빰빰빰빰빰 이렇게 돌아가는 거 했었고요. 그래서 원래 이 커넥션을 많이 쓰는데 이 커넥션을 많이 안 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많이 썼으면 좋겠고 특히 느린 노래 같은 거 후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해서 리더 왼쪽 편으로 팔로우 돌릴 수도 있고 리더 오른쪽 편으로 팔로우 돌릴 수도 있어요.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약간 막 커넥션을 이런 어깨로 가져갈 수 있고요. 네, 커넥션을 가져가서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느린 노래를 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들 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민망스럽다 약간 그냥 한 팔만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한 팔만 할 때도 그래서 라, 테, 그래서 리더가 손으로 팔로우의 방향을 잘 조절해서 할 수 있어요. 네,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.